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일로 오셨나요? 텐션이 너무 낮아요. 방금 후폭풍이 하나 지나가서 그래요. 후폭풍이요? 예, 좀 절망적인 여자가 한분 들어오셨네요. 좀 아픈 애가 왔다 가가지고. 깜찍이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 맞나? 아니, 저분 아니에요. 아이디가 달라.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진짜 코트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커터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진짜 코트 닮았다. 아니, 진짜 코트인 것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뭐, 근데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섞이려고 온 거지. 진짜네?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야, 니네들 지금 방송 중이세요? 뭐냐? 아유, 잠시만.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애들이 왜 이렇게 순진해? 아이, 아이, 버틸 수 있지. 닥쳐봐!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왔대잖아. 야, 너가 아, 정신 자연스럽게 아니야. 그걸 믿냐고. 해봐, 그러면은. 뭘 해봐. 아니, 저는 이 갈등 나지 남자들끼리 마시고요. 모여있는 방에서 서로 헐뜯는 게 제일 추악한 짓 같아요. 맞아. 근데 나 아무 말도 안 코트 했어. 서로 나는 진짜 코트 맞는 거 분열하지 같은데. 맙시다. 예. 나을미. 시간도 늦었는데, 이 시간에, 아유, 정말. 코트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야, 코트가 아니고 왜 코트라고 불러. 아니. 나얼이잖아,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노래하는 코트다, 얘가. 아. 코트님. 아, 죄송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토콘에서 이러고 있냐, 지금. 그, 방송 중이세요? 방송이니까 이거 하죠. 그럼 제가 뭐 때문에 이거 하겠어요. 근데 지금 씨발, 내 지금 방송 들어갔는데, 지금 방송 꺼져 있는데, 뭔 방송 개소리. 꺼졌구만. 뭐라는 소리야? 터져 있어, 하여튼. 아, 근데. 정신 차려. 술 깨고. 방송 안 하고 있구만.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 순진한, 응? 멍청한, 응? 새끼야. 아니, 미친놈. 아니, 제발, 그만. 존나 닮았어. 아니, 근데 그냥 어차피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래요, 제가 뭐, 제 뭐, 출신 성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네가 왜 씹새끼야, 코트라고 씹새끼야, 아, 욕을 하세요. 내가 욕을 왜 하세요, 욕을. 아, 유튜브 이렇게 중국 시료가 필요해. 아니, 왜 욕을 해요, 무건수행님. 네가 씹새끼야, 아이고치. 아, 네가 사기를 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많이 기댔나 보네. 많이 기댔나 봐. 아, 잠깐만, 이 사람 유튜버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다시 하네? 진짜 방송 중이네? 아, 또 거짓말. 아니, 아프리카 방송 저 중이라니까. 깨끗해, 새끼. 아니, 누구 닥쳐봐! 진짜 방송 중이라다. 방송 중이래. 아, 소리 아프리카는? 끌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좀 워낙 수준이 낮은 방에 들어와 버렸네, 제가. 소리 끌게요. 아이, 예. 그, 코트님.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저희 시청자분들 진짜 듣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 싫은 사람 제가 끌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수행이 무건수행 빠꿔먹었어. 끌까요? 저 사람? 네. 맥락 없이 네. 욕하고 미친 제발 것처럼 좀 구는데. 꺼줘. 제발 좀. 아, 내 손. 예. 수행 아니면 기원 아니야. 아, 맥락 없이 막 욕짓거리 하는데 막 옆에서 웃어주는 저 봉숙이도 끌까요? 네, 끌게요. 아, 좋아졌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누가 뭐 별풍선 쏘는 거. 수행아, 바꿔. 아니, 그래. 저는요.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님들이 뭐. 나을님. 네네네. 그 깜찍이는 어때요? 다들 착하고요. 깜찍이님은 그래도 좀 그쵸. 흐름을 알 줄, 아시네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코트님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네. 아, 저 이제 맥락 없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이제 토크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얼굴 안 보인다고. 맞죠. 현실에서 병신 인생 사는 새끼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내 상에서 이렇게 익명성 믿고 저렇게 욕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건수행님 다시 소리 킬게요. 좀 사람답게 대화해 봅시다. 새끼, 아, 한심하다, 아직도 한심해, 씨. 욕하네. 토크온도 아직도 욕하네. 아, 그만해, 아, 그만 써, 진짜 미친놈아. 싫다. 아, 그만 써요. 지겨워, 진짜. 그만 저런 써요, 사람들. 무건님. 아, 나 이제 너무 지겹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되나 봐. 예, 허세만 오져가지고. 갔네, 나갔네. 나갔네. 봉숙이님. 네. 그, 저 사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웃음가스 처마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아, 웃어줬어요. 병신도 죄송합니다. 네. 내가 아니고.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 죄송해요. 재미없는데 그렇게 웃어주는 걸로 저 사람이 우와, 막 3,000명 보고 있네. 네. 가오 살리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정리가 좀된것 같네요.
네. 네. 좀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오. 와, 나 실제로 토크를 나도 실제로 처음 그 커튼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봉숙이님 소리 끌게요. 네. 네. 아, 대화가 안 되네. 네. 코트님 결혼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유튜브 보긴 했는데. 김상중 없으니까 아쉬워요, 여러분들. 아, 전빵 재밌긴 했는데. 아, 뭐야, 씨발. 그 김상중 초대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이거 그런 건 아닌데.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예, 예. 알겠어. 이 방은 무슨 주제인가요? 아, 지금 사업 얘기하다가. 예. 저분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요? 링크 드릴까요? 아, 링크 사업? 잠깐만 뿌리지 마. 아니, 아니. 아! 아니, 그 지금 7,000명, 3,000명 보고 있는데. 차밍조이? 샵? 뭐지? 아, 지금 3,000명 보고 있는데. 왜 미안하다, 뭐? 대표야. 미안해, 아, 몰랐어. 미안해, 대표야. 아, 시금치님. 아. 미안해. 아, 여기 그 쇼핑몰 사장님이세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방송 중에 안 눌리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죄송해요, 누르지 마세요. 예. 불, 바로 불매운동 들어갈게요. 아, 아, 제발. 아, 제가 미안해요. 아니, 장난이고, 근데 님은 뭐 이렇게 잘못하신 게 없으시니까 뭐 이렇게 뭐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 코트는. 아,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후줄근한 넉마주의들을 팔면서 이런 거를 왜 35,000원씩 처받아 가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저도 안 입을 만한 거. 아, 이런 헌업 수고하면서 그냥 공짜로 가져오신 것들을. 아니, 이거 지금 완전 폭리를 취하고 계시는데? 아,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이 방을 들어왔는데 이제 방장님이 어디 대표네요. 그래갖고, 네. 그냥 이거 한다, 이거 해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이제 코트님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얘기 돼가시고. 아, 근데 솔직히 좀 멋있으십니다. 이런 말씀 아니, 좀 너무 외람된 제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걸 이렇게 딱 여기서 입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원래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패드리프터 날라오거든요. 근데 딱 이제 쇼핑몰도 차리셔갖고 이렇게 대표님 소리 들으시는데 아니 근데 코트님 말씀대로 옷이 제가 볼품 없는 건 알아요. 지금 배우는 입장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기죠. 이건 하나의 사기라고 보거든요. 옷이 X같아요. 아, 형님 농담일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일 겁니다. 장난이고. 네네. 아 근데 괜찮네요. 옷이 뭐 근데 모델분들도 괜찮고 딱 그 옷핏만 보여주는 게 진짜 옷에 대한 자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방송에서 까셨네 가격이랑. 예. 하나 사고 싶은데 혹시 3X는 없나요? 아 그 코트님 사이즈 맞춰서 제가 그 폼 뭐 가능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따지고 싶은데요. 네네. 다른 거 다 솔직히 이뻐요. 네네. 울 니트 그레이 이런 거 되게 이쁜데 예. 어반 체크 셔츠 이걸 32,000원에 받아 처먹는다고요? 아야 그 동대문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저거 팔아도 남는 게 만 원도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예예. 디자인이 너무 별로다. 그리고 예. 그 택배비도 올랐거든요. 그렇더니 가가지고 택배비가 지금 동대문이 올랐어요. 천 원이에. 근데 나중에 어반 체크 셔츠는 제가 살게요. 언제 사냐면은 그 귀농해가지고. 예. 예, 반일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소염을 주거나. 헐리, 뭐. 할 때. 아니, 그래도 그때 딱 입으면은, 딱. 감사합니다. 예, 농장 스타일 같아요. 네. 아, 코트님 원래 이 시간에 방송하시는구나. 아, 오랜만에 약발방 한다고 토크는 켰는데. 예. 예. 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코트님. 네네. 이거 올라가나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뭐 올라갈지 않은, 뭐 풀영상에는 올라가겠죠. 아, 그래요? 제 거 안 올라가도 돼요, 근데. 아무튼 예. 죄송한데 오랜만에 그 노래 추천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 지금 안 되세요? 예, 안 돼요. 개 가짓수가 아, 많지는 않네요. 이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씨발 소리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코트님 호피 그 아직... 호피 누비 에코백 5만 원? 아, 그건 집, 씨발. 진짜 씨발. 아, 니마. 아니, 진짜 니마. 아니, 씨발, 뭐, 이거 뭐. 진짜입니다. 이거 뭐, 정글 탐험하는 아니, 그 임병만 아저씨가 입어야, 저기,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뭐, 게임 러스트가 생각나고 그러네. 여기다 뭐, 군밤 같은 것, 뭐, 이렇게 담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소화합니까, 이거를? 아, 제가 호피를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그 코트님 아직 인천 살고 계시나요? 네, 괜히 계속 지금 화제 돌려보려고 하지 마세요. 쇼핑몰 구경하면서 님의 취향이 지금 보이거든요. 아니 언제 오픈하셨어요?
오픈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근데 제가 좀 이거는 부업같이 지금 하는 해보는 거고 원래는 이제 그냥 회사 다니는 거고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아 이거 저거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냥 도전해보고 싶다. 어? 배우면. 근데 이거 이쁘네요. 베르체크 싱글스트 블랙 이거 이쁘다. 예. 이건 이제 모란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돼지 부속물 이런 거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 입으면 딱 좋겠는데요. 예. 아, 잠깐만 이거 별풍선이 있나 내가? 아안 쏘셔도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응원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멋있으시네요. 와 근데 실제로 뵈니까 진짜 영광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혹시 그... 여자분 계신가요? 저 여자. 아, 네. 유물 선택권 있어. 아마 하이 씨 여자일 텐데. 하이사. 유물 선택권이가. 하이님. 아닌가 보네. 첫 사업은 무조건 망한다 그러는데 망해도 그게 또 경험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경험을 쌓는 거고 성공하면 이제 사례를 남기는 거고. 그 옛날에 철군님처럼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 그러게요. 그게 제가 저, 들어오니까. 그게 다 저 때문이에요. 미안합니다. 아. 닉네임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는 똑같아요? 아 저 닉네임 뜨자마자 저 누군지 유추하셨나요? 네 강퇴하려고요. 어 왜 왜요? 이란 씨발 년을 봤나? 아 왜 강퇴하노? 부러워질 텐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예요? 아, 네, 코트 네, 맞아요.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씨발 진짜. 진짜. 오늘 이렇게 순환을 겪진 애가. 안녕하세요. 나홀님 어서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네, 인천 사는 서른 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천 네, 반갑습니다. 어디요? 인천 청라요. 아, 네. 네. 얘들아. 방장님. 마타타님 어서와요. 방장님. 왜요? 아, 무건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 멋있나요? 아니요. 어, 무건생 아까 그 욕하서 광태되는 분인데? 소리 꺼야겠다. 저 기본적으로 욕을 잘 안 합니다. 아니 이방와가지고 방태님한테 씨발 에? 꼬시려고 존나 이상한 말만 해요 자꾸. 무건생님이요? 예. 무건님 방장님 방장빵에서 막 패드립 치고 막 무슨 장애인들이 치고 강태, 말도 안 돼. 거짓 지금 모함을 하고 있어. 아니 강태. 전 이미 방송을 하기 때문에 녹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럼 들려줘봐 그럼. 와, 정말, 아, 정말 진짜 패드립 빵 녹화를 했다며 그럼 패드립 빵 거 들려줘봐. 맞잖아요. 만약에 못 들려주면 강퇴 당해. 아 소리 끌게요 이 방에서도. 님이랑 저랑은 진짜 물과 기름이네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막 욕짓거리하고 사람들한테 막 똥물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리 꺼놨었는데 이 방에서 마주치니까 갑자기 정상인처럼 행동하니까 좀 역겹네요. 네. 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꺼져주겠다. 야 정말 코트 맞다. 방송하고 있네 지금. 예예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트 맞네. 어? 코트라고 코트. 누가? 너가 코트라고. 나월님. 네네네. 진짜 하고 계셔. 이비가 존나 좋아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네네 방장님 뭐라고요? 저 뭐요? 아, 내가 뭐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나월님이라 그래요. 어?
맞아. 아, 방송하고 계시냐고, 누구냐고 해가지고. 아, 저요, 저요. 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만 보고 있네. 근데 뭐 이상한 짓 하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불특정 다수들이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뭐 약간 라디오식으로 시청자분들 즐기시라고 하는 건데, 저런 무건수행 500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그쵸. 원래 그 모자란 애들 이해해줘야 돼요. 아, 맞죠, 맞죠. 아, 전 또 뭐야? 인천 간판 군어님. 혹시 두 분 친구신가요? 저요? 네. 아니요, 전 저런 저 토큰 친구 없습니다. 그렇죠? 예예. 방장님 뭐 노래 들으시는 것 같네요? 아, 네, 저 노래 틀어놔가지고 맨날. 아, 노래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지금 나오는 흘러나오는 노래는 뭐죠? 이거 경서의 술 한잔해요. 아, 술 한잔해요. 원래 그 노래가 지하 노래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 멜론에 떠가지고. 요즘 가수분들이 옛날에 나왔던 노래들 리메이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노래 내봤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막 히트했던 노래들 막 리메이크 해가지고 내더라고요. 테이도 그 모놀로그 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테이 버전 좋던데. 네, 전 개인적으로 민경훈 씨보다 테이 씨가 더 노래 잘한다고 생각해요. 코트님도 노래 잘하시잖아요. 아, 저는 좀 많이 좀 떨어졌죠, 실력이. 별로 못하시던데. 아니, 아니, 근데 노래, 아니, 노래는 잘하지. 근데 와꾸가 개박살이라 그러지.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아니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코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저, 시비 걸지 마십시다. 왜 그러세요, 아, 예. 다들. 예. 아, 근데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말랐을 때 좀 괜찮아. 아, 니들이나 잘해요. 시비를 걸고 지랄들이야.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방장님. 여러 명이서 아주 그냥, 예.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세요? 재미없어요, 햄채. 아니, 시비 걸지 말라니까. 아, 네. 존나 그래. 재미없네, 진짜. 아니, 저분은 공인이니까. 아니, 전 공인이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맞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와 어떤 새끼야. 씨발. 아 씨발 존나도 재미없다. 별자리 뭐 내업자리 이 지랄하고 있어 병신이. 맵더라. 넌 좀 내려가야겠다. 아 무건수행 500일님이요? 네. 방장님 그냥 강퇴하면 안 돼. 저 새끼 아까 또 네, 어떤 방을 가더라도 저렇게 개처럼 취급방하는데. 네, 잘 됐네. 모자란 사람을 강타하죠? 아 이게 좀 방장님 그래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네. 이현님 어서 오세요. 저기요? 이형님. 아니 말을 안 할 거면 토크는 왜 하는 거야? 저도 그럴 생각합니다. 그죠? 비비님 어서 와요. 가자 그냥. 아 존나 짜증나. 오. 오. 아. 이행이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인천 사는 22살이요. 인천분들이 많으시네. 방장님 담배 피세요? 아 네. 아 괜찮습니다. 담배 뭐 필 수 있죠. 담배 피는 게 저는 흠이라는 생각 안 해요. 여자분들이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좀 약간 막 이죽거리고 남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담배 핀다는 얘기 잘 못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담배 피는 것도 존중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런 시대에 조금 사라졌네요. 예전에는 여자가 담배 핀다 그랬으면 진짜 여자분들 막 구석에서 막 담배 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요? 아 저요? 네. 아 전 서른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봐가지고. 예. 님 몇 살인데요? 저 다섯이요. 스물다섯? 네. 좋을 때다. 이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다. 어떤 노래요? 넥타이를 풀고. 넥타이를 풀고. 네. 엠스트리 건데 좋더라고요. 그럼 방장님은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하겠네요? 잘하면 좋긴 하죠.
제일 중요하게 보는 남자의 가치는 뭐예요? 얼굴이죠. 저, 아니 얼굴 안 아니 저분한테 물어봤잖아요. 뭐 어떤 거? 저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일단 토크난 남자들은 다 걸러지겠네요. 진짜 대화가 안 이어지네. 아니 어떻게 방이 이렇게 똑같아서 그러지? 어? 어? 방이 아, 똑같다는 나가세요. 아 예. 예. 저 방장님에 대한 모욕이죠. 아 예. 예. 왜 혼자 급발진해? 아, 맞아요. 아까부터 그, 계속 그러는데 저 같으면 네가 방을 파요. 아 예, 예.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 소리 다라이님, 남포주먹님, 그랬고 이렇게 좀 경상도 말투 사투리 좀 짙게 쓰시는 분들이 이 방에 약간 좀 깡패마냥 행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좀 그러실 수 아니야 맞다. 아니야. 그래도 예. 다라이는 재밌긴 해요. 가만히 있는데. 아 방장님 깜찍이 강사하면 안 돼요. 바가지님이랑 남포주먹님이랑 다라인이랑 이 세 분이 좀 깜찍이님 문제...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제 님 로딩 중에 님을 강퇴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분이 좀 병신 같거나. 근데 혹시 방금 말씀하실 때 뭐 느린 0.5배속 재생하시는 건가요 창군이?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해서요. 보통 이게 말하는 게 알아서 할게요. 속도가 있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유튜브 0.5배속 알아서 할게요. 네네. 어, 빨라지셨네요. 예, 나무늘보도 아니고. 예. 남찌기님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인천 사는 20살이에요. 인천 어디요? 부평이요. 부평. 아 부평. 네. 부평은 좀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곳 아닌가요? 맞아요. 저야 좀 강해요. 예. 제 입으로 어... 말이 전에 이렇게 좀 부평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냥 형광색 반바지 입고 이렇게 문신 온몸에 한 그런 아저씨들에게 갑자기 탐을 피더니 듣고 있는데 인천님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네요. 나랑 아, 페이스북 이거 맥락 못 잡으시고 자기 비슷한데. 아까 다 지적했다고 지금 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창구님 대화 아, 이끌어 나가세요. 한마디도 안 질라고 그런 거 알겠는데 누가 봐도 아, 말 좀 비슷하거든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창군이 혹시 일 씨발려 아니 왜냐면 네. 내가 시비를 받았으니까 아... 확실히 짓궂었고 하는 게 아 죄송해요. 근데 아 웃어가지고 네. 아 코트니 얼굴 봐가지고 아 죄송해요. 예? 아 잘해 걸렸어? 아 씨발 아 씨발 쟤 찐 코트야? 아 진짜 아 근데 아, 대가리 뭐야, 대가리 무슨 씨발. 컷인가요? 뻥치지 마요. 어쩐지 씨발. 와, 뭐 약발방하고 계세요? 얼굴 밟혔다. 방장님. 나타 말한다. 아 잠깐만 씨발 새끼들아 좀. 방장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아 근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아 다 닥쳐보라고. 예, 아, 그... 다 깔려.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니, 들어갔다 좀... 깜짝 놀랐어요. 폰 던질 거. 아니 그 아니, 아프리카로 또 살... 돌아갔어? 아 제발 진짜 제발 근데... 니들 면상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방장님 아까 같이 깠지 않나요? 뭐라고요? 그래도 사람 면전에서 어, 안 깠는데요? 아 예. 예. 아니 그 전 얼굴 안 까요. 인천널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 원래 머리 기셨어요.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아 누가 방송 꺼. 아 나 지금 끊었어. 아아 끊어 소리 끊어. 끄세요 시발 새끼야. 꺼주세요. 대방님입니다 대방님. 아 누구야? 아 누구냐고. 아 창고야. 창고야. 키지마 키지마. 어 키지마. 하지마. 아 근데 엄격하긴 했지 그때 당시에. 그치. 엄격하긴 그래요? 엄격했어 그때는. 아 그 인천날리. 인천널님 지금 스턴 걸렸거든. 저거 듣고 아무도 얼굴로 까지 마세요. 네. 찍찍찍찍. 주먹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게요. 너 말고야. 할 거냐고 안 할 거냐 물어보잖아. 똑바로 말을 하세요. 아니 근데 코트는 문제가 씨발 아... 그냥 지 아니 욕을 그만하라니까 지 약발바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시비 존나 트고 댕기잖아. 아니 지는 얼굴도 못 가고 방송도 못 하면서 왜 코트한테 지랄을 하는 거야? 넌 왜 씨발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닌데
듣기가 뻔해요? 씨발려나 역겹다고. 그래서 편이냐고요. 그만하라고, 1절만 하라고, 병신아. 아,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애국가도 4절까지 밖에 없는데, 씨발려니.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혼자 그럼... 급발진해가지고, 지금. 아, 뭐. 아, 말투 좀 느리다고 했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창군님, 미안합니다. 예. 아니, 아니요. 옛날부터 하고 있던 생각이고. 말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은. 아, 답답해. 아, 말 좀 한 번 절었다고, 이거. 계속. 저기요. 코트님. 방장님, 근데 이 방이 너무 이제 좀 너무 분열을 하니까. 네. 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끄겠습니다. 저한테. 아, 네네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아, 간대잖아. 아니, 아, 할까 했는데. 엄격하다 그래서 아니 얼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얘기할 게 있어서 코드님 아 뭐 이방 사람들 소리 다 끄면 뭐 왜 붙어 있는 거야? 나가 생각보네 아 노래 너무 좋아 이거 무슨 노래인데요? 이하영의 널 사랑할 자신이 이제 없어요 이번에 이만별이 이 노래 좋던데 이만별 뭐 냈는데요? 그거 잠시만 쟤 나갔나고 한 거 아니야? 안 나갔네 지금 한번 물어봐 봐봐 떠나보내준비 알아서 나가겠지 아 저 새끼 뭔데 야 바가지 너 뭐야? 정말 너 시청자야? 아니 아까부터 씨발 그냥 걔 존나 빨아들겠나? 난 코트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어 미안 명심 꼬마 새끼야. 예예. 예. 아, 그러니까 저 시비 걸지 마세요. 저한테 왜 저 시비 걸어서 님들한테 남는 게 뭡니까? 아 난리. 아 그 코트님. 예예. 예. 할 말 있어요. 소리 끌게요. 네. 소리 끄면 그만이에요. 저도. 예. 네. 아, 시비 걸지 말라니까 자꾸 여러 명에서 시비 걸고 계속 그렇게 하네. 아니 물어봐요 그러면. 아 동물버스 전화 안 해요. 그게 뭔데? 노래예요? 아 그 채널. 노래하는 애들. 아. 이 마이크 끄신 것 같은데요? 아, 누구요? 창구요? 장구. 아니요, 그 남포주먹님이 잠골버스인가? 아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잠골버스요? 잠깐 소리 킬게요. 남포주먹님 뭐 어떤가요? 잠골버스? 잠골버스 알아요, 잠골버스? 뭐, 몰라요. 이거 아... 뭐예요, 그게? 노래하시는 분이어서 나 노래한 사람 아는 줄 알았지. 아. 그래요? 아닙니다. 버스가 누구야? 쳐봐야겠다. 유명해요. 유튜브 홍보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야. 친한 아니고 아니 그 소리 끌게요. 예 소리 끌게요. 예. 아아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어서도 나왔었잖아. 아 근데 진짜 코트 존나 창구님은 아, 그러니까 뭐 그새 제가 이 방에 나가요. 내가 뒤틀려가지고 아니 원래 아, 원래 근데 도코는 자기 좋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하는 거 이 사이버 매개체다 얘가 얼굴 안 보고 그저 익명 플랫폼이긴 한데 다 똑같지 마 똑같진 않죠 예 장군님 장군님 무슨 말투가 너무 느려 좀만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아 하지 마세요 장군님 저러다 좀 미칩니다 또 아니 지성이 너도 시청자야? 그냥 존나 들이잖아요 아 저기요 여긴 수다방이고요 싸움방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제가 좀 저도 제가 타겟이 되니까 정리를 좀 하는데 장군님이 아까 좀 말 드리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장군님 아니 근데 뭐 한두 아 소리 꺼야겠다 소리 꺼야겠다 아 말귀 못 알아듣네 씨벌렁 정신사태 아유 여기 왜 이렇게 잘해줘 아, 나 진짜 욕 안 할 수가 없어 토크 나면은 여러분들 버러지 같은 새끼들 아우 씨발 왜 저렇게 살지? 창군님 저 새끼 지만 하고 그냥 소리 끌게요 저는 끄면 그만이에요 개새끼야 예 좋게 아까 나 내가 아까도 좋게 갈라 그랬는데 창구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뭐야 꼽혀갖고 나한테 뭐 예전에 토크에 또들어 맞은 기억이 있나 왜 저러지? 아니 여기 싸움방 아니라고 그쵸? 박아주님이 그래 제일 중립적이시긴 했습니다. 아우 시발새끼야! 뭔 코인 세탁방에 있나 이 개새끼가 시끄럽네. 아 갑자기 뭐 사람한 못 죽여가지고 한 달 난방 됐어. 그러니까요. 이게 뭐 왜들 그런지 모르겠네.
평화롭게 좀 토크온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평화롭게 하고 싶다는 분이. 아 씹새끼 또 짖는다. 병신. 이거 봐, 너는 씨발. 아 그만 기대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창구 씨, 창구 씨가 그 지적 말투부터 쓰레기라서 안 돼요. 예? 네가 무슨 평화를 논하고 그러세요? 여기저기 가서 평화롭게 하려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님이 계속 그거 가지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 새끼 속 좁게 그렇죠. 대표님 어서 와요. 네가 토크를 죽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 충전 좀 해야겠다. 아니라 해봐. 아니 제 방송 보시는 2800분 이렇게 얘기해요. 어우 친구도 없는 새끼 같네. 말투 마약쟁이 같노. 창구 왜 저러지? 말 존나 어느라다. 그래요. 네 시청자, 네 시청자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죠. 아, 처음부터 이걸 다 있어서 봤는데. 너 깔 땐 까고. 아 씨발 1절만 하라니까. 아 씨발 뭐 존나 속좁다. 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하루 종일. 아까 죄송하다 그랬으면 좀 풀고 넘어가면 되지. 남자 새끼 속 좁아가지고 아유 씨발 새끼. 아니 무슨 일 하세요 창구님 그래서. 말 못하는 거 봐 병신 같은 새끼. 아유 토코인 하겠지 네가 병신 새끼야. 아 창구님 미안합니다. 창구님 미안합니다. 아니 말을 안 하네. 예. 공항 왔다. 냅둬라 이제. 방장님. 네? 노래를 하루에 얼마나 들으세요? 저요? 네네. 잘 때 노래를 틀고 자는 편이어가지고. 아. 네,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은 왜 있으신 거예요? 그냥 뭐. 네. 아. 잠이 잘 안 오고. 나도 잠 잘 못 자는데. 그럼 시원하게 한 발 빼고. 아 뭐야 씨발 강대나겠다. 아. 또 웃는 새끼다. 아 안녕하세요. 너도 바꿔본 적 없잖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 반말 받는 거? 반말 하시는 이건... 거는 방장님이세요? 아 아니시구나. 반말하는 다른 분. 것 같은데. 네? 여기 다 반말하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반말방이라 안 써져 있어갖고 반말 들어오길래. 예. 좀 저도 나도 반말할게요. 그 목소리가 좀 반말해라? 어디서 들어보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투명인간 마이크 X. 저분은 방장님인데 채팅으로만 하시네요. 그 방장님 나나신데요. 아니 다른 분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니 저 챗봇인 줄 알았어요. 예 마이크가 없으신 게 아니라 있으신데. 예? 예? 여지가 뭐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지 방이? 아 인천 나을리.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잠깐 이번아 뭐가 없냐고요? 이번이 조용해졌네. 여지가 뭐냐고요? 여지요? 예. 여지는 이쑤시개요. 맞는 말이네. 예예. 예. 아 이번 코트님 맞으시네. 이번요. 하지 말고 나가라 이 개새끼야. 아 저한테 지금 욕하신 건가요? 아 지금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욕을 하세요? 이 닉네임 숫자님. 나올님 욕하셔서 없는데. 아 누구한테 욕하신 거요? 저요. 아까 저 새끼는 존나 처먹어야 돼요. 누구야? 숫자님이요? 예. 네. 숫자님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이거 알아봐. 비용신 새끼. 두 분 이렇게 싸우는데 방장님이 제재를 안 하시는데요? 나 포기했는데요? 잠깐 가진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제가 왜 제재를 해야 되죠? 아 맞죠. 아 근데 이 방에서 막 싸우고 육도 문자 날라오고 하면 방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쭈어 봤습니다. 트랜스젠더님이세요? 방장님이? 네 그런데요. 어 근데 목소리가 되게 진짜 생물학적 여성 같네요.
그렇군요. 생물학적 여성. 기분 좋아하는 거야? 생물학적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뭐야? 어? 미안해. 아니 생물학적 여성 같다고 한 거는 진짜 약간 이질적이지 않고 자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너는 생물학적 남성이야? 뭔 소리야? 쟤는 진짜 뭐, 누구요? 야 이번아 야 이번아 이마트 앞에 지나가지 마 그냥 뭐라는 거야 넌 30cm만 차자 그냥 아이씨 야미 아직도 안 나갔는데 나나님 그러면은 수술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 안 받아요 저희 방은 아 제가 좀 무례한 사람이 됐군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LGBT에 대한 이해도가 좀 딸렸나 봅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그 방송을 뭐야? 헬멧이야 뭐야? 그 요즘 방송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저 지금 방송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도 안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안 계시던데? 저는 항상 계셨는데요. 예. 이 아. 방송 나가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이거 뭐 그냥 제가 이거 하는 게 뭐 불특정 다수 분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약간 라디오식으로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예. 검색하고 계시네. 계신... 네네 방송하고 있으니까 토크는 제가 하세요. 인천마을로 검색해서 안 보였었나 봐요. 코디님이시잖아요. 아, 맞아요. 인천마을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오죠. 네. 네네. 아 근데 나나님 진짜 목소리가 투잼방 아니었으면은 진짜 모르겠네요. 어,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이요. 어 언제 좀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정확히 깨달은 건 중학교 때고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는 있었어요. 그런 정체성이. 아, 제가 알기로는 투쟁 분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활동하기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전엔 잘 모르겠어요. 아, 뭐 다른 일, 뭐 일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뷰티 쪽 일하고 있어가지고. 우와. 나름대로 뭐 그런데 잘 저기 하셨네. 투쟁이 이렇게 갈 곳이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흘러가는 쪽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맞는 말이기도 하죠. 워낙에 이제 좀 편견이랑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라서. 아, 전 진짜 존중합니다. 투쟁 분들은. 예. LG님은 뭐 투쟁 분이세요? 아니요, 저 그냥 생물학적 여성이세요? 네? 네. 아. 근데 방이 조용해졌지? 근데 너무 이게 정적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너무 강박적으로 정적을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저기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또 되고 그런 거니까. 네. 네가 조용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방이 빌라는 투잖아. 맞아, 맞아요. 아 인천 나을리. 네네. 몇 센치예요? 도라인가? 아니 아, 그 적당히 해라.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거. 수준을 좀 갖추고 대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님. 뭐라는 거야? 아니 여자가 몇 컵인지 물어보는 거랑 남자가 몇 센치인지. 아 무례하다. 야, 그거 둘 다 잘못된 거야, 도라이야. 저 사람 진짜 무례한데. 누구야? 방금 말한 새끼 누구야? 치즈 너지. 어쩌라고? 말 걸지 마, 짜증 나니까. 진짜 혐오스럽네요, 이님. 왜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분탕 치세요? 그래. 오자마자마자 시비 걸었어요. 씨발 뭐 이상한. 님이 이 방에서 이방인 맞아요.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욕한 거예요. 네, 좀 예의를 좀 갖추고 하세요, 이번님. 시발 거리지 마시고. 박준희님? 갑자기 말 돌리는 거 봐. 새로운 사람 또 들어오니까 또 시비 걸라고 떠지라는 거 봐. 진짜 저 사람 안 될 사람이네. 아, 재미없다고 병신아 따라 좀 그만해라. 나가 그러면.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나가 그럼. 님이 재밌으려고 이 사람들이 똥 꼬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병신 같은 말투를 왜 자꾸 따라하는 거야? 인천 날, 아, 네? 님까지 따라했네. 내가 님을 따라했다고요? 저 사람 코트 아니, 맞는데, 병신아? 아, 내가 코트를 아, 따라했다고? 들리세요. 코트 맞는데, 야, 코트 들리세요. 한 번만 와가지고. 예, 네, 들립니다. 아니, 지금 방송 중이라니까? 예, 네, 방송하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 TV. 어, 엘지님 나랑 사귀어요. 와. 와, 쟤 왜 저러는 거야? 섹스. 개극혐이다. 진짜 극혐이다. 코트 형. 그 바이크 얼마짜리야?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 와, 지르긴 하네. 와. BM 거야? BMW죠.
근데 이번님. 네. 거 좀 쉽새끼 아가리 좀 다물어라, 이 병신 같은 새끼. 어? 좋게 좋게 얘기하면은 좀 알아쳐먹고, 쉽새끼야. 나이 쳐먹고 왜 그러냐. 진짜. 얼굴 안 보인다고. 어? 이번이는 어디를, 누구한테나 욕을 먹는구나. 일단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내가 보이는 사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나올림 병신 새끼. 맞아. 나올림 너네 말이 다 맞아. 아, 예, 말씀하세요. 아, 그 뭐라고 검색해야지 나와요? 아, 저 방송이요? 네. 저 뭐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방송은 13년 차입니다. 이거요? 아, 깔려 있나? 아, 있다. 그 아이가 말이야. 아, 이건 아니다. 이거 맞아요? 네, 콘트가 아니라 코트요, 코트. 콘트니요? 콘트 병신아. 콘트 뭐야? 콘트 이즈라라. 나, 왜 나한테 뭐라 해? 아니야, 아니야. 못 들을 수도 있지. 너무... 왜 차라리 콘돔이라고 하지? 그거는 너무 단어가. 너무 좀, 저, 외설적인데요? 근데 콘돔은 외설적인 단어가 아닌데요? 아, 그건 맞죠. 노래하는 콘돔도 괜찮겠네요. 제가 닉네임 바꾸겠습니다. 아, 근데 노래하는 콘돔. 예. 코트 노래 노콘. 진짜 잘하잖아. 아, 그럼 제가 줄이면 노콘이 되네요? 노콘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노콘. 예. 노콘은 맞네, 좀 맞네. 매너가 없는데. 코트니 말 걸지 마. 버라지 새끼야. 와, 되게 많이 보는, 응? 되게 많이 본다. 왜 말 걸어, 이번아. 응? 왜 그래? 외로워? 나가, 병신 왕따 새끼야. 아니,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꺼져. 나올림. 아, 노래 잘해요? 아, 노래로 제가 좀 방송을 시작을 했죠. 노래로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렇죠. 한 곡 불러주세요. 우리 그럼 트랜스젠더 방장님을 위해서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가 있다 없으니까 죽을... 죄송합니다. 네. 예. 방장님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그쵸,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네. 아, 이따가 없어졌으니까.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시스타 노래. 근데 안 자고 뭐예요?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좀 심심하고 잠은 안 오고 외롭고 하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는 거죠. 하긴 나도 그러네. 그 트젠 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 풍자님 맞죠? 아, 완전 재밌는데. 방송하시는 분은 그렇죠? 요즘 풍자님이 참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유쾌하게 이렇게 소화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아, 하리수님도 있구나. 하리수 같은 경우는 연예인으로 따져야 되는 거고. 제 인터넷 방송은 풍자님이 맞죠. 영향력으로 보면은 지금 풍자님이 압도적이지 않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풍자님 나오는 컨텐츠들 잘 안 보셨구나. 트랜스젠더 방송을 잘 안 봐서. 아, 왜 같이 그 좀 공통점이 좀 있고 그런데 잘 안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고. 자존감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군요. 조용히 해, 일로 와. 풍자님을 저희 동네에서 한번 그 어떤 카페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셨어갖고 예, 컨텐츠도 한번 나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풍자 살롱이라고. 아, 뭔지 알아요. 그거는 봤어요. 예, 거기에 이제 좀 초청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못 나갔었는데 아,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미 지났으니까 후회까지 하실 필요가. 네. 코트님도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네. 아, 까비. 네.
근데 좀 많이 그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던데. 어떤 거요? 수술하실 때요. 근데 모든 수술은 다 아프고 고통스럽죠. 아 그렇구나. 아버. 저희가 근데, 사랑니 네. 발치만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아 방장님은 쉬멜이 아니래요. 그 완트. 네 저는 완트예요. 완트시래요 완트. 목소리도 근데 너무 괜찮으셔갖고 예. 네. 이제 가랑이 땀들 차서 좋겠다. 근데 그거를 뗀다 그래서 가랑이에 땅이 들차거나 그럴라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달려 있건 안 달려 있건 더우면 땀은 차죠 누구나. 아무튼 뭐 여름에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봉땀이 차거든요. 봉땀. 봉땀? 봉... 네, 봉땀이요. 그게 뭐예요? 봉땀이라는 거 이제 그 고 안에 이렇게 좀 땀이 찬다. 그래서 이제 봉땀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여름철에 되게 축 늘어진 상주 곶감 마냥 이렇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구나. 아니, 죄송합니다. 좀 너무 외설적인 얘기였나 봅니다. 이번아. 진짜 어디 갔나 보다.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거든요. 삐졌나 보다. 워낙 했던 짓이 너무 혐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방에서 혐수치가 많이 차올랐었어요, 저분이. 근데 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그러면은 뭐 혹시 뭐 남자친구분도 있으세요? 저는 연애를 안 해요. 어? 아, 약간 비혼주의처럼 약간 연애도 안 하는. 네. 아. 저는 지금 빠듯하게 저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좀 그 완벽하게 이제 여자가 되셨는데.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자는 또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좀 뭔가 이런 그 아 그쵸 남자는 만나긴 하는데 아 연애를 안 할 뿐이지 아 어떻게 뭐 술집 나가 뭐 클럽을 간다거나 헌팅 포차를 가면 남자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기는 하는데 연애는 안 해요. 아 다른 거는 좀 하시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니요, 성적으로는 별로. 아, 진짜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좀 철저하게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한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이제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아주 좀 많이.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일 아트 하면서 한 달에 많이 벌으면 300, 400 버는데 네네. 연애는 굳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이상형 같은 건 없으세요? 이상형 매너 좋고 착하신 분 좋아하죠? 매너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이제 트젠이라 그러면 이제 다 받는 질문 있잖아. 지겹도록 받는 그 질문들. 예. 아 저요? 저는 매너가 좋다고 볼 순 없죠. 예. 네일아트가 뭐 잘 버는 분들은 뭐 500 가까이도 벌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막, 요즘에 예, 예. 하도 네일샵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제가 그럼 나중에 그거. 한번 저기 방장님한테 큐티클 제거 좀 받아주면 될까요? 근데 제가 지방에 살아서 아 그러면 좀 아쉽네요. 저 인천사니까. 예. LG님 무슨 일 하세요? 저 그래픽 디자인이요. 그래픽 디자인이요? 근데 지금 그만뒀어요. 이직하려고 이사 가는 도중이에요. 어. 그래픽 디자이너라. 자, 직업 있으시네요. 지금은 백수인데요?
그래도 이제 경력이 있잖아요. 스펙이 그래도 있어야지 어디 가서 무시 안 받으니까. 이직 준비 중이시면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취직은 다다음 주부터 이래요. LG님 남자친구분 있으시고요? 아니요. 아, 없으시구나. 관심 별로 없으신 거죠? 아니면 남자가 관심이 남자? 없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분 못 만난 것 같은데요. 좋은 분의 기준이 뭐예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네네네. 그 채팅창에서 트랜스젠더를 뭐 만난다 안 만난다 하시는데 어차피 그 아, 채팅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나요. 아, 트젠은 좀 능력이 있어야 만날 수 있나요? 대다수 트젠을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업소 가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아. 돈이 있어야 만나지. 저희도 눈이 있고, 가려요. 아. 그쵸. 이게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 공격적으로 이거 해, 이거. LG님 집에 이게... 고양이 키우세요? 아, 나 PCT 안 돼 있었네. 죄송해요. 강아지요. 아, 강아지. 그 본인들이 하신 말이 로맨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쪽들도 트랜스젠더 안 만나는 것처럼 저희도 그쪽들 안 만나요. 저도 안 만나. 기웃 소름 끼쳐. 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소름 끼칠 수 있죠. 뭐 본인마다 취향은 다른 거니까. 예. 맞아. 사람마다 다 취향 다르죠, 뭐. 맞아. 맞아요. 저는 그 채팅 분들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서. 예. 저희가 굳이 욕을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존중, 배려, 사랑. 아니, 미안합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방송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또 돼버렸는데, 얘도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채팅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다른 거 제재하면 방송 흐름이 깨지니까. 이해는 해요. 방송님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좀 매너가 있는 편인가요, 그래도? 근데 저는 저번에 코트님 토콘에서 봤었는데 그때 저한테 강태 먹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토콘에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의미 없이 싸움박질하고 이런 거 진짜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인 대화를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아. 예예예. 예, 예. 근데 저는 코트님 좋게 보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존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아,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방장님. 아니요, 아니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